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또 하나의 저희 효자카 베스트 셀링카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쿠페형 세단의 시초인 차량이죠. 벤츠사의 뉴 CLS 350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현재 이 벤츠 CLS 차량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세단의 시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정말 스포티한 디자인, 고급스러움까지 더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풀옵션까지 적용된 이 벤츠 CLS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1억 6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5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CLS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CLS 350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5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웅장함과 멋스러움까지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환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어댑티브 라이트,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역시 벤츠 차량의 장점인 이 엠블럼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워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은 LED 안개등까지 잘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멋스러운 AMG 휠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쿠페형 세단 차량인 만큼 이렇게 후면부도 정말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환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인 전동 트렁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벤츠사의 CLS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거기에 차량 관리가 정말 잘된 이 CLS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실내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시외 주행거리 10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럭셔리하게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그 우측에는 음성 인식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옵션인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패들 시프트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와이퍼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벤츠 아날로그 시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매뉴얼 버튼들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그 옆에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가운데 쪽에는 전동 리어 커튼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순정 DIS 컨트롤러와 고급 차량, 정말 고급 옵션에만 적용이 되는 이렇게 에어서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CLS 차량은 4인승 차량이지만 4인승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이 앞쪽 콘솔 박스 쪽에는 6단 선풍구, 그쪽엔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양호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해서 엔진 속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벤츠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CLS 350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5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 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완벽함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은 이 벤츠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1억 6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를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5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CLS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